안녕하세요. 스티브한 그룹의 스티브 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사무실에서 저희 오피스에서 밤 11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. 네, 랭리의 사실 제가 가면 자주 듣는 소리가 욕슨의 아들이다! 하는데 그 욕슨 파크를 지은 카드라 개발사. 카드라가 아니라 쿼드라입니다. 쿼드라 개발사의 새로운 프로젝트! 바로 월러파크를 소개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이 욕슨의 아들이 소개를 안 하면 누가 소개를 하겠어요? 그렇죠. 사실 쿼드라가 저희 올해 상반기에는 이 켄싱턴 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. 네, 지금 뭐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팔렸다는. 맞아요. 켄싱턴 게이트. 하반기에는 바로 이 월러파크를 또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. 호두 공원이래요. 굳이 따지면. 네. 일산에 호수 공원 있으면 랭리엔 호두 공원이 있는. 위치하면은 제가 늘 좀 중점으로 보는 것들이 교학상공. 교학상공. 네. 외우시기 바랍니다. 교학상공 교통. 랭리 하면은 역시 하이웨이 원을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. 네. 하이웨이 원. 요즘에 새롭게 몇 년 전에 오픈한 216 엑시트가 불과 차로 한 4, 5분. 굉장히 가깝죠, 사실. 네. 네. 그래서 200가가 그냥 사실 좀 이렇게 번잡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어는 또 막히고 해서 200가를 피해서 216을 통해서 하이웨이로 진입을 하신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이웨이 원 말씀하신 200에서도 탈 수 있는데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이제 칼보스 버스 정류장도 차로 한 4, 5분입니다. 네. 그게 이제 교통이고요. 학은 프랩스 초등학교가 진짜 한 4, 500m에 있고 그다음에 랭리는 중학교가 있잖아요. 네, 욕슨 크릭 미들스쿨이 있죠. 맞아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보로 뭐 한 진짜 한 4분에서 6분 사이입니다. 네. 굉장히 가깝고 고등학교도 아리 마운틴이 캐치먼트죠. IB 프로그램이 있는 차로 이것도 한 뭐 진짜 한 4, 5분. 네. 모든 게 다 걷거나 차로 뭐 한 4, 5분 내에 다 끝내는 그런 위치인 것 같고 교학 상권. 제일 가까운 몰로는 윌로비 타운센터 몰이 있어요. 맞아요. 네. 거기 은행들 다 있고 또 뭐 스시나 많은 뭐 편의시설들이 있죠. 맞아요. 네. 거기서도 차로 뭐 진짜 한 3, 4분 몰이 있죠. 정말 다 가까워서 위치적으로는 너무 좋은 로케이션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마지막으로 교학 상공! 공이니까 공원이죠. 공원이죠. 네. 공원이 가깝다 보니까 아예 단지 이름이 호두공원. 그렇죠? 네. 호두공원. 네. 옥상으로 올라가 죄송합니다. 네. 발음이 좋네. 호수공이나 호두공원인데 이게 또 림프랩스 파크라고 바로 붙어있죠. 맞아요. 그리고 또 욕슨크릭 미들스쿨 옆에도 또 욕슨 커뮤니티 파크라고 해서 또 있잖아요. 네, 욕슨크릭 아까 말씀하신 미들스쿨 옆에. 그래서 네. 공원이 엄청 큰 게 사실 두 개가 있죠. 도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한 4분에서 6분 사이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학 상공이 다 A급이라는 거. 맞아요. 그 위치는 굉장히 프라임 로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개발사, 그죠? 이런 분양이 있어서는 개발사를 꼭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슨 파크, 욕슨 시리즈를 진짜 성공적으로 다 완판시키는 그런 믿고 살 수 있는 카드라.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영상을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이 카드라를 더 이상 모르시는 구독자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이게 진짜 뭐 카드라 통신이 아니라 실제로 살고 보는 그런 쿼드라인데 네. 이 개발사의 좀 특징은 우선 분양 면에서 저희가 네. 중개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개발사도 되게 유명하지만 많고 잘 짓고 하지만 되게 이 개발사는 투명하다. 너무 좋죠, 사실. 저희도 일하는 지금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 이 분양가를 미리 한 번에 탁 알고 하는 게 한국은 그게 또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어요. 한국은 진짜 네. 분양가 막 막말로 이제 장난치지 않는데 네. 상황에 따라서 네. 살아있는 생물이야. 이게 분양가가 수요가 많으면 네. 분양가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예. 수요가 없다 하면 좀 낮아지기도 하고 맞아요. 네. 그런데 이 쿼드라는 분양을 개시할 때부터 분양가 가격표가 있기 때문에 예. 오히려 정말 저희가 고객분들께도 당당하게 그리고 또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노말이 되는데 되게 여긴 되게 드물다는 거. 그렇죠. 네. 쿼드라는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. 아, 네. 이렇게 벌써 그냥
호수대로, 그쵸? 네, 다 나와 있죠. 지금. 다 나와 있어. 컬러풀하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. 101호, 뭐 201호, 301호, 505, 뭐 다 나와 있어. 한 가지 더 또 투명성의 말씀을 드리자면 파킹장. 파킹장에 벌써 분양하실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. 정해져 있어요. 이건 여기만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그런 개발사인 것 같아요. 다른 데는 항상 완공 전에, 그렇죠? 그때 이제 allocation이라고 이제 위치 정해주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모르고 사실 분양을 받죠. 그렇죠. 네. 개수는 정해져 있지만 뭐 파킹 하나, 스토리지 락커 하나 이런 식으로. 근데 여기는 벌써 번호까지. 맞아요. 기존의 쿼드라 콘도와 다른 점이 좀 있죠. 이번 월럿파크는. 네, 월럿파크는 기존의 쿼드라가 지었던 콘도들과 달리 작은 사이즈의 유닛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. 맞아요. 이 지금 월럿파크가 두 동인데 먼저 이 분양하는 A동. 네. 예, 그 호수들을 저희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128세대. 네.인데 화장실이 두 개인 유닛들이 오직 18개밖에 없다는 거. 맞아요.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금 화장실이 하나인 유닛이고. 맞아요. 그다음에 제일 작은 이제 스튜디오부터 원베드, 그리고 원베드 플렉스, 주니어, 투베드룸. 맞아요. 이런 식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. 맞아요. 그만큼 아마 가격대가 되게 매력적일 거다라고 네. 아마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사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플로어 플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강력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유닛들이 사실 있잖아요. 맞아요. 뭐 사실 나중에 이게 사실은 개팔대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대로변을 보고 있는 유닛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낫다. 여기 랭리가 역시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백인들은 역시 발코니. 발코니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발코니를 사실은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소음이나 그런 먼지 등등 208 스트리트가 사실 좀 큰 도로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네, 그게 좀 가격 면에서 그래서 제일 경쟁력 있게 나온 게 그 서양의 208 스트리트를 보고 있는 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어떤 매물들이 그래도 제일 적합한지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언해 드리고 네. 저희는 진짜 딱 보면 알잖아요. 아, 이분은 이게 적합한 것 같다. 그래서 정말 투자인지 아니면 자기 따님이 진짜 실제 사실지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진짜 들어가서 사시는 건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죠. 맞습니다. 월럿파크의 예상 완공 시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랭리에 거주하시면 아마 지나가시다가 208 스트리트 아마 공사 현장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미 벌써 와, 그 개발사 레드맵처럼 분양 전에 벌써 파고 있죠. 2025년 하반기를 보고 있잖아요. 네, 2025년 가을 정도로 네.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 상반기 분양을 했던 이 켄싱턴 게이트와 비슷한 시기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. 맞아요. 근데 저희가 또 쿼드라를 알잖아요. 그래서 지금 욕슨 파크를 저희가 생각해보면 좀 많이 지연이 됐다. 맞아요. 네, 그래서 이게 또 뭐 이 개발사의 문제가 아니라 타운십 오브 랭리 서로 그죠? 이 시청에서도 좀 빨리빨리 이게 승인해 인허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바로 이렇게 맞추기는 늘 예상 완공일이지 이게 확정 완공일은 아니잖아요. 2026년 초로 생각하시는 게 되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바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바로 디파짓이죠. 네, 당장 필요한 돈이죠. 일반적으로 저층 콘도 요즘 분양하는 것들 10% 많이 이제 개발사에서 받는데요. 월럿파크는 단 5%만 내시면 된다는 거. 맞아요. 5% 지금 내고 뭐 4개월 뭐 또는 뭐 6개월 이게 아니고 이게 끝!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다라고 하면 5%, 그러니까 2만 5천 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70만 불짜리다 하면 뭐 3만 5천 불. 네, 그러니까 비교적 부담이 굉장히 덜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뭐 끝물에 몇 개 진짜 떨이 하기 위해서 5%가 끝이에요가 아니라 이건 네. 아직도 진짜 2년에서 뭐 진짜 2년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시작부터가 5% 그리고 끝이라는 게 예전 욕슨 파크 때 단기적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. 5%가 끝이었다는 거. 그래서 역시 또 쿼드라가 다시 한번 쿼드라 했다. 예, 쿼드라 쿼드라. 쿼드라가 쿼드라 했다. 예. 라고 많이 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쿼드라가 또 쿼드라 했다. 네.
맞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관리비인데요. 사실 이전에 분양했던 켄싱턴 게이트와는 좀 다르게 이게 좀 일반적이기는 하죠. 그래서 이 면적에 따라서 관리비가 책정이 되는데 스쿼트당 40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. 네.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금액이고요. 나중에 추후에 입주하실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올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것도 역시나 estimated 예상. 네. 이기 때문에 실제 확정은 아니란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다음은 사실 파킹과 스토리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. 이 쿼트라 주차 그리고 스토리지 아낌없이 주잖아요. 아, 네. 그래서 너무, 네. 무려 스튜디오에도 지금 파킹이 들어가 있다는 거. 맞아요. 그리고 네. 주니어 2배들부터 파킹 두 개라는 거. 와우. 이게 하나가 진짜 아시다시피 몇만 불이잖아요. 맞아요. 이것도 집값 뜨듯이 파킹장도 뜨거든요. 예전에 어떤 지금 밴쿠버 묉스에서 그 파킹장만 뭐 십몇만 불로 나왔던 맞아요, 뉴스 맞아요. 있었죠? 네. 네. 이거는 그냥 무료로 주니어 투베도부터 두 개가 딸려온다는 거. 네, 분양가에 포함이라는 게 자신 있게 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유고요. 네. 그리고 스토리지도 이 쿼드라의 시그니처 스토리지. 그래서 네, 롤업 스토리지잖아요. 스튜디오를 제외한 다른 유닛에 다 이 롤업 스토리지가 제공된다고 합니다. 무료로 제공되고 그리고 또 그 롤업 스토리지 안에 항상 콘센트 꽂을 수 있게끔 또 만들어놨었잖아요. 맞아요. 거기다가 이제 냉동고를 두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EV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충전기를 꽂아서 또 충전하시기도 했고요. 심지어 이런 그 스토리지 안에 롤업 스토리지 안에 워크숍을 만들어서 워크숍 하고 막 와. 보통은 이제 타운하우스나 하우스의 가라지에서나 사실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맞아요. 장면이잖아요. 네. 네. 충분히 넓기 때문에 이게 또 무료로 좀 포함된다는 것도 또 쿼드라의 특징인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매. 사실 쿼드라 하면 또 친전매 개발사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막 전매가 막 500불입니다. 뭐 1000불입니다. 이거 전매로 하셔야 돼요. 이렇게 강조를 안 하잖아요. 안 하죠. 네. 왜냐면 끝내는 전매는 개발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. 사실 그 전매 자체를 하는 게 좀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맞아요. 마켓에 공식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뭐 암암리에 해야 된다거나 또 굉장히 그냥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쿼드라는 전매하고 싶어? 바로 오케이. 뭐 너무 이런 친전매. 그러니까요. 이게 좀 막 완공 다가올 때 전매가 많이 일어나잖아요. 근데 이미 팔았던 개발사 입장에서 이미 팔았던 매물인데 이거를 지금 그 바이어가 전매를 한다고 했을 때 문도 열어주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와서 봐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조적이었죠. 네,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제가 생각드는 게 워크 퍼밋을 받고 영주권을 기다리신 분한테도 딱일 것 같아요. 맞아요, 좋은 소식일 수 있죠. 아니면 지금 계약은 가능하시니까 계약을 하셨다가 5% 네, 그리고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완공을 하면 그 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이제 입주를 하시는 거고요. 혹시라도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매를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요. 굉장히 좀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. 리스크가 뭐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직 쿼드라 어사인먼트는 저희가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. 네. 전매비도 사실 1000불이잖아요. 1000불. 요거는 행정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맞아요. 1000불 플러스 뭐 텍스일 텐데 저렴한 전매 수수료, 쿼드라의 이 프로젝트, 포토 공원, 월러파크 또 추천드립니다. 네. 일산 가지 마시고요. 랭리로 오세요. 네. 호수 공원 가지 마시고 호두 공원으로 요번 가을 분양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럼 저희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월러파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. 2025년 말 완공 예정인 이 쿼드라의 월러파크 이곳에 입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나가는 저희 번호 778-903-8949 밴쿠버 부동산 8949 778-903-8949 로 전화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빠바이.